어린 시절 꿈이 검사 판사가 아니라면 어린 아니요. 시절 갖고 있던 꿈들이 있으셨고 그 꿈들이 좀 변화가 네.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 꿈은 목사였습니다. 그 유치원 가야 될 때 제가 이제 보문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한참 나가야 되는데 종로 2가에 YMCA라고 있잖아요. 거기 어린이센터라는 유치원이 있어요. 기독교적인 유치원이었거든요. YMCA 어린이센터가. 거기를 이제 다녔고 그리고 국민학교를 영락교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광 그 국민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뭐 유치원과 국민학교 시절은 기독교의 그 영향 하에서 푹 빠져서 지냈고 뭐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극 행사 뭐 이런 것들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여름에는 또 성경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 때는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. 젊은 시절에 친구가 네. 군대 갈 때 네. 군대 동반 삭발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. 뭐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죠. 왜 그러셨어요? 이발한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막 이발하면서 막 눈물 떨어뜨리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럼 저 옆에 앉은 아저씨 저도 같이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뭐 민적도 있죠. 몇 번 깎으셨어요? 글쎄 뭐 한 두어 번. 네. 그렇게 머리 깎고 난 다음에 댁에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보시잖아요. 예.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? 아 그때는 그런 거 같고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세수할 때 같이 머리도 감을 수 있고 야 그거 공부도 잘 되고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하셨죠.